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텐데 그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 출애굽기가 1장부터 19장까지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 강의안이 한 500페이지 나왔고 또 출애굽기 26장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제가 했습니다. 이때도 A4 용지로 한 500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이 1000페이지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분량을 우리가 이제 10번의 강의를 통해 이제 요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대한 마음과 열정들, 내가 성경 속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참 도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의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성막을 이렇게 자세히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막히는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이제 레위기입니다. 근데 이 성막과 레위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 구속의 비밀이가 숨겨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라암세에서 출발했습니다.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8번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시행규칙 70가지를 줬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모세가 받았다고 해서 모세 율법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섯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직접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하셔서 거기서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가 기록을 한 다음에 이 총책임자 부살렐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를 도왔던 오홀리압과 또 많은 성막에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이 성막이 완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구약은 예표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실체는 누굽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구약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 생각대로, 마음대로, 경험대로, 멋대로 살지 말고 내가 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성도가 이 광야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강단을 통해 말씀, 언약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성경 속에서 이제 그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 출애굽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 또 출애굽 속에서 이 성막. 그러니까 성막. 그 요새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 회막과 같은 말. 성막, 회막, 장막. 같은 의미고 또 이 성막이 BC 1455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나서 486년 뒤, 자, 솔로몬 성전이 BC 959년에 완공돼요.
즉 48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 죄삼의 시작, 성막이 그걸 대체한 거예요. 486년 동안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요, 결론을 얘기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피, 성막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성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성막의 길이는 100규빗, 가로는 50규빗. 이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의 울타리에 울타리. 울타리 아니냐 밖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든 구심점은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의 신앙의 구심점이에요. 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레인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성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성막을 철거합니다. 모든 신앙의 구심점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은 항상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문이. 자, 첫 번째 문이 이곳을 뜰문이라고 말입니다. 뜰문. 이 안이 뜰이거든요. 뜰.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BC 959년에 완공이 됐고 그리고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합니다. 그때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에스라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수르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BC 959년이니까 400년 후에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왜소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수르바벨 성전 후에 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뭐냐면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 아니라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이게 500년 후에 이 성전이 낡았고 보잘것없으니까 이 헤롯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좀 확장시킨 거예요. 그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심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이듬의 출신, 이듬의 출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을 인정 안 합니다. 이듬의 출신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왕을 인정을 안 합니다. 두려워했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이걸 주도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이후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뜰, 이 안이 뜰이에요. 뜰, 뜰. 뜰입니다. 뜰. 그래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뜰문이라고 그래요. 뜰문.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짓고 나서는 여기에 보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뜰. 이거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반은 새가족이 듣기에는 좀 어렵고 기존 성도라면 모르겠지만 또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 성경 속에 숨어있는 이 구속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만 강의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중심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인생 속에서 아마 평생을 사는 인생 속에서 이 성막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표가 있을까? 이제 또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이 강의도 세밀하게 하지 않고 이제 큰 줄거리만 쫙쫙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을 잘 보시고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혹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이 성막에 대한 강의를 듣고 출애굽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목사지만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나왔지만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지만 설명해 주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 성경을 원줄기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특히 성막에 대해서는 대부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 예배의 구심점은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성막에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뜰문이에요, 문. 문은 세 가지입니다. 이 안에 뜰문을 딱 통과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정말로 잔인한 곳이에요. 여기는 피가 번복되고, 이 번제단 앞에는 이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있고 그 죽어가는 소리들 잔인한 곳이에요. 여기는 국률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한 사람의 죄가 속하는 이 번제단 앞에서는 자비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외 모든 사람은 이제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왜 무섭습니까?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무서운 게왜 무섭냐면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맺은 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대가가 있어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게헨나이란 단어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쓰는 언어가 뭡니까?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게흰놈이라고 나와요. 게흰놈.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이곳은 쓰레기장이었다고. 자,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이 8명인데 그 중에 마지막 가장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20살 때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정화 운동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아버지 아몬과 아버지 아몬이 2년 통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55년 통치했어요. 문하리. 그러니까 57년 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전 국토에 우상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 요시야 왕이 20살 때 성전 정화하면서 우상을 다 타파했어요. 그 중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원래 무당들도 골짜기 중심으로 이 신당과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들은 거기에 뭐가 신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몰렉이라는 우상들. 몰렉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불러 태워 죽이는 거예요. 몸은 사람의 형체고 얼굴은 곰의 형체, 몰렉. 그리고 바알 아스타롯. 그다음에 온갖 신을 갖다가 이 뭡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되자마자 그 우상을 다 깨버린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리고 거기 쓰레기장을 만들어 버렸다. 그 요시야 왕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600년 동안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거기는 뭐예요? 쓰레기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쓰레기장을 만들면서 불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뭡니까? 죽은 시체들, 쓰레기장. 늘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고 시체가 썩는 냄새들,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딱두번 설명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사와 나사로에 대한 예화를 쓰셨고,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왼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하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 눈을 빼버려라. 왼눈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지옥은. 이 지옥이라고 쓸 때 예수님은 그때 게헨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비유를 쓰신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고, 그쵸?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더기가 있다. 그리고 소금 치듯 합니다. 여러분, 불에 소금을 치면 어떻게 팍팍 튀기잖아요. 그곳이 어디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비유로 쓰신 거예요. 비유로. 그게 지옥이다, 지옥. 지옥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처럼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왜냐면 쓰레기장이니까. 그리고 소금 치듯 합니다. 소금을 넣으면 팍팍 튀잖아요. 그게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보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연기가 끊이지 않고 불이 타오르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더기가 득실거린 것. 아, 그게 지옥이구나. 왜 예수님이 비유로 지옥을 설명했겠어요? 그 내면에는 가지 말라는 거죠. 절대 지옥은 가지 말라. 죄가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란 말은 바로 뭐 지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율법을 통해 아 이게 죄였구나. 옆에 있는 이웃의 것을 내가 탐했고 훔쳤구나. 노예 시대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 죄지 않습니까? 죄는 대가예요. 사망입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이제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안으로 들어와야죠.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는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기도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모여진 나라예요. 그 지파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자, 레위 지파는 레위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고앗, 므나리, 게르솜. 그 이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족속이 있었어요. 고앗 족속, 므나리 족속, 게르솜 족속,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그룹이 있었다고. 이게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가 이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텐트를 친 거예요. 므나리, 게르솜, 고앗, 그리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들. 그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지만 레위 지파에서도 고앗 지파였거든. 그 여기 동쪽에 진을 쳤다고요. 텐트를 쳤다고. 그 성막이 왜 동쪽이라고 했습니까?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라. 그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태양으로 비유. 태양. 태양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종종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동쪽에서 해를 뜨는 그 모습,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달은 뭐예요? 우리. 달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보름달이 되다가도, 반달이 되다가도, 초순달이 된다는 것은 달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지만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태양을 상징하거든.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 5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나. 그래서 항상 이 문은 동쪽이에요. 자, 문을 통과할 때 이 첫 번째 뜰문으로, 여기 뜰이거든요. 뜰문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네 가지 색 실로 만든 천이에요. 천. 네 가지 실.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을 얘기합니다. 네 가지 색. 이 문은 뭘 상징하겠다 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과해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를 속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청색, 하나님이시다. 자색, 왕이시다.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이게. 홍색,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흰색,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유일하게 죄는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이 문을 통과해서 이 번제단에 갑니다. 이 번제단에 딱 도착했을 때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레위인들이고 이 레위인 중에서도 이 에봇이 있어요. 에봇이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에 관계된 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게 성막. 30규빗, 10규빗. 이것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 두 번째 문으로 통과해. 이게 두 번째 문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 문을 통과해서 이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여러분들. 그 바닥은요, 피로 얼룩지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와 이 짐승들이 죽어간 그 시체들, 쟤들이요, 막 산더미째 차려요. 레위인들이 그걸 다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딱 도착하면 앞에 흰 옷을 입고 에봇이라는 우리 하면 앞치마 형태의 앞치마 입은 제사장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짐승을 갖고 와요. 생활의 형편 따라 소를 갖고 온 사람이 있고 염소 갖고 온 사람이 있고 지금 뭡니까? 양을 갖고 온 사람이 있고 그것도 너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온 사람이 있고 비둘기조차 드릴 힘이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를 갖고 와요. 보통은 짐승을 갖고 옵니다. 그럼 짐승을 갖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 율법을 통해 깨닫고 내가 죄가 진 것을 고백해요. 제사장 앞에. 제사장은 그 고백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은 자기가 준 짐승의 머리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하다는 뜻은 정가하다 넘어가다 뜻이에요.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중직자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 머리 안수한다는 건 뭡니까? 주의 종의 마음과 주의 종의 중심과 주의 종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주의 종처럼 마음을 써야 되고 주의 종처럼 사역해야 되고 주의 종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거든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인이 가져온 짐승이 안수할 때 내 죄가 넘어가는 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 번제단은 공의만 실천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자비가 없어요. 여기는 국률이 없어요. 여기는 용서가 없어요. 여기는 잔인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국률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가차없이 심판합니다. 그 여러분들 600만이 죽어가는 걸 아셔야 돼. 히틀러에 의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공의만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짐승의 눈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커. 사람 눈하고 달라요. 그 짐승이 쳐다보는데 그 어린 양을 갖고 올 때도 있거든요. 새끼 양들, 새끼 소들 가차없이 제사장 칼을 들고 목을 따버립니다. 그리고 양푼에 피를 받아요. 그 짐승은 어떻게 해요? 자, 제사법에 따라서 다르게 하지만 특히 번제, 제사법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있어요. 다섯 가지 제물 중에 네 가지 제물은 피를 드는 거, 소제는 고운 곡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특히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어떻게 제사장이 죽인 다음에 양푼에 피를 다 받아. 온몸에 이 소에 있는 피를 다 받아. 우리 한국 사람들 선지국이라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는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몸 바깥에 나올 때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생리도 피가 나왔기 때문에 저주를 상징해서 7일간 결례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죄 대가로 저주받은 거예요. 피를 다 뽑아요. 양푼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어떻게 해요? 가죽을 다 벗깁니다.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목이야. 그럼 여러분 소의 가죽이 벗겨졌을 때 얼마나 잔인합니다. 그리고 도끼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 각을 떠요.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가슴을 다 자른 다음에 내장을 다 뺍니다. 그걸 물로 씻어서 번제단에 올려요. 그리고 다 태웁니다. 태우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어요. 이 번제단에 그물망이 있어갖고 이 번제단에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죄를 갖다 짐 밖에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죄, 그 피와 그 제물의 향기와 그 죄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속함 받기 위해서는,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이 완전히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공의 안에. 이것이 여기에 번제단이에요. 서론인데 길었지만, 자, 번제단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특이해요. 번제단. 자, 이게 놋구물이에요.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인데 여기 끝에 보면은 여기가 뿔이 있어요. 뿔. 이게 자세히 보면 송아지 형태의 뿌리로 되어 있다고. 이것이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뜰채가 있습니다. 뜰채라고 해요. 뜰채.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 뜰채를 네 사람이 이거 짊어지는 거예요. 그 성물이 있습니다. 성물. 성물이 있어요. 성물. 번제단에 이 성막 성물이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성물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 자 등대가 있고 정면에 진설병상이 있고 또 여기에 좌측에 보면 금향로가 있어요. 거기에 휘장이 쳐지고 들어가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뜰채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언약궤가 뜰채가 있습니다. 언약궤. 어제 목사님이 이제 언약궤에서 얘기했죠. 언약궤가 뜰채가 있어요. 뜰채라는 건 네 사람이 짊어지는 거 무게가 크니까. 언약궤도 네 사람이 짊어졌다고. 뜰채가 있어요. 만지면 안 돼. 언약궤는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뜰채로 해요. 이 번제단은 만져도 괜찮아요. 이것을 운반하고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레위지파 중에서도 고아지파예요. 고아지파. 이 고아지파가 이 번제단에 여기 뜰채에 딱 메고 옮기는 거. 옮길 때 그냥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단은요. 홍색 보자기로 먼저 둘러요. 홍색. 그리고 끝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버려요. 뜨거운 열기가 있기 때문에 변색되니까 해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물은 바깥에가 해달의 가죽을 덮는데 유일하게 언약궤는 우리가 인터넷 사진에 보면 이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가는데 거의 대부분 틀렸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 자, 고앗 자손이 어떻게 해요? 고앗 자손도 어떻게 합니까? 몇천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뽑아요. 뽑아갖고 네 명이 짊어지고 하는데 절대 만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봄은 죽어요. 언약궤를 보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휘장으로 덮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휘장 있죠? 휘장으로 첫 번째 언약궤를 덮고 두 번째 해달의 가죽을 덮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청색 보자기로 덮어버려요. 유일하게 바깥에 청색은 언약궤밖에 없어요. 왜요?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오리지널 형체를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휘장을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청색 보재기로 덮는 거예요. 청색을 덮여진 언약궤를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뜰채가 있다는 건 매는 거거든요. 자, 성막문을 딱 들어가기 앞서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은 태워드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제단. 성막이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에 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번제단이에요. 즉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53일 전에 죽은 예수가 누구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거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고 유일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의 크기입니다. 자, 높이가 3규비 1m37입니다. 그리고 광. 여기가 이제 5규빗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가 뿔이 있어요. 뿔. 이 뿔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녹구물이 있어요. 녹구물. 여기다 짐승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면 이 재가 이 밑으로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자, 번제단은 다른 성물보다 클 수밖에 없어. 왜? 거기에 송아지나 큰 짐승을 제사하기 때문에 다른 성물보다 클 수밖에 없고, 항상 어떻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규칙대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곳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래,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서 피,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예수라. 즉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번제단, 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녹구물이 있어요. 자, 단위에 네 개 뿔이 있죠. 그리고 밑에 녹구물이 있는 거예요. 녹구물. 당연히 짐승을 얹어놓고 밑에서 나무로 태우면 다 태워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가 여기서 이게 흘러내리거든. 그 재를 어떻게 해요? 삼으로 받아갖고 뜰, 성막 뜰에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 성물 중에서는 뭐가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금양단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다른 성물에는 테두리가 있어요. 화려하게 우리가 말하면 디자인을 했지만 유일하게 번제단에는 테두리, 화려한 디자인이 없어요. 뭘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볼품이 없어.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여러분, 마른 땅에서 광야라는 사막에서 나온 줄기가 뭐가 여러분들 화려합니까? 줄기 같아서 인간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흔한 여관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거의 180km 떨어진 가장 거룩성이 떨어지는 갈릴리에서 잘하셨다. 성경을 좀 더 깊게 알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고,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떠들 때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는 선한 곳이 없다.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나다나엘은 뭐라 했습니까? 저 예수가 갈릴 출신이다. 거기에 약간의 벽이 있었거든요. 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그 도성,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다윗성. 거기 뭐가 있어? 성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존귀하냐? 왜 거룩하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소가 거룩한 것이고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가 거룩한 것이고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거룩한 것이고 이 언약궤 안에서도 세 개의 성물이 있었거든요. 만나를 담은 두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이 직접 준 두 돌판. 두 돌판, 율법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에게 직접 주셨던 언약궤 거기에 성물이 없어요. 거의 수천 년 동안 전쟁을 통해 뺏기고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거룩성이 거기서 180km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요. 거룩성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박하게 여긴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거든. 로마 군대가 주둔지가 바로 갈릴리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성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 뭐랍니까? 협조하는 매국노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 거예요. 왜 번제단에 화려한 금태나 디자인이 없는가?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속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고난뿐이었거든요. 자, 번제단을 이동할 때는 뭘 합니까? 아까 했죠? 뜰로 이동합니다. 뿔 제작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자, 이 번제단은요,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가장 흔한 나무가 사막의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에다 그럼 번제단을 한번 다 태워지니까 여기다 노수를 입힙니다. 노수를 입히고 여기에 네 개의 뿔입니다. 이 뿔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자, 뿔은 뭘 상징합니까?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해요. 자, 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번제단 앞에 왔습니다. 제사장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짐승의 머리 안수합니다. 죄가 정가됐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제사장은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양푼에 받아요. 그 피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이 뿔에 바르는 거예요. 네 개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뭡니까? 속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죄인이나 할지라도 이 번제단에 와서 이 번제단의 뿔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죄를 속했습니다. 이 말은 이 제단의 뿔은 사지의 뿔, 용서의 뿔, 생명의 뿔이라.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뿔에 바른다는 건 뭡니까? 죄가 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국가와 국가가 화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형제 간에 불화도 하나 되지 못해요. 원수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거든요. 자, 번제단을 만들고 나서 토단이 있습니다. 토단은 흙이에요, 흙. 흙으로 어떻게 해요? 만드는 거예요. 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흙, 토단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녹구문에 짐승을 올려놓고 여 밑에다가 나무로 태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짐승이 다 태워진 다음에 이 죄가 녹구문을 통해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토단입니다. 토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으로 7월 1일 날,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말이죠. 7월 1일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을 붑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음나팔을 불 때 내가 기억하리라. 그래서 대상들이 큰 절기나 전쟁이나 이동할 때 이 토단에서 되게 나팔을 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자, 번제단의 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수로 이렇게 싸거든요. 원 재료는 조각목 씨띤 나무인데 노수로 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각목으로 했을 때 어떻게 태우면 다 타버리니까 조각목에다가 노수를 입히는 거예요. 자, 노수는 뭘 상징합니까? 노수는
공의를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의 죄는 용서가 없어요. 번제단은 어떻게 합니까? 공의의 장소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노시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해요. 그 노제단을 만든 건 노제단. 짐승이 죽어지고 짐승이 소리치면서 그 번제단에서 죽어지는 모습을 통해 죄의 대가가 저런 것이다. 죄의 대가가 바로 저런 것이다. 너의 죄가 짐승에 전가되고 이 짐승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이다. 죄의 형벌의 무서움이 이 번제단에서 내어지는 거예요. 공의의 장소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시켜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쳐다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저주받으신 거예요.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번제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번제단에 필요한 기구들이 참 많아요. 고기 갈고리, 부삽, 대야, 재를 담는 통, 불 옮기는 그릇.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다 연결돼요. 성경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비밀이거든요. 성경은 줄기로 가거든. 원줄기에 원줄기. 원줄기의 시작은 뭡니까? 창세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죄가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성경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성경은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얘기거든요. 구약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여자의 후손이 해결할 것이다. 그게 구약의 역사고 신약의 시작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헬라 아닙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즉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이게 신약이에요.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맥이라고 하거든요. 구속사의 맥. 이거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거 없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성경에 맛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500년 전에 저 유럽에서 종교교회 갈 때 그들이 죽어가면서 외쳐 다섯 가지 외침. 첫 번째 어떻게? 오직 성경. 교황의 말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카톨릭 입장에서는 아니 저들이 교회의 말에 순종했는데 교회 말에 순종했고 교황 말에 순종했는데 저들이 반항하는구나. 구교가 카톨릭이 그들 나라에서 반항하는구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하다 이런 뜻이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을 향해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 안디옥. 시리아. 지금 말하면 다마스쿠스. 다메섹 있죠? 다메섹. 다메섹에서 다마스쿠스인데 수도예요. 시리아의 수도. 시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3대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 다망했어.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수십 년 동안 내전을 통해 도시 자체의 60%가 다 허물어졌잖아요. 알렉산드리아. 70인 성경을 했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얼마나 가난합니까? 다 안디옥, 터키의 안디옥. 얼마나 우상이 심한 곳이에요. 저항하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테스탄트. 오직 성경대로 살아니까 구교의 말, 교회의 말. 교황의 말이 틀린 거예요. 저항하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봤더니 두 번째가 그리스도가 보여요. 오직 그리스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모든 것이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다섯 가지 외침. 이게 500년 전에 유럽에서 피어났던 종교교육의 다섯 가지 외침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당연히 죄를 담는 통이지요. 짐승을 태우면 녹구물에서 뭐가 나와요? 재가 나오니까 이거 통을 감아서 어떻게 해요? 짐 밖에 버리지 않습니까? 부삽, 삽이에요, 삽. 태워진 나무들, 그렇죠? 그 다음에 재들, 삽을 어떻게 해요? 퍼서 통에 넣어서 버릴 거 아닙니까? 부삽. 대야, 대야는 뭐예요? 짐승을 갖고 옵니다. 죽여요. 피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떻게 제사장이 번제단의 양 끝에 있는 뿔에 피를 바르거든요. 이게 뿔은 사죄, 용서가 있거든. 이 피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하겠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피를 담는 게 대야. 고기 갈고리. 이 고기 갈고리는 뭐예요? 자, 번제단이 막 올라갑니다. 번제단의 짐승이 올라가요. 그러면 밑에서 막 태워지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럼 이 갈고리를 어떻게 고기 갈고리로 뒤집어야 이게 다 태워지니까 이 옆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끊임없이 그 더운 그 사막의 더운 열기 속에서 그 뜨거운 어떻게 해요? 열기와 태양열 앞에서도 꿋꿋하게 짐승이 태워지는 것을 묵묵히 보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 그때 쓰는 게 고기 갈고리예요. 이 고기 갈고리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장 3장에 4장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잘못 사용한 것이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 시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성물 제사 드릴 때 고기 갈고리로 먼저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고기 부위를 떼서 자기가 먼저 취하고 남은 걸 사람 태웠거든. 그때 사용한 게 뭡니까? 고기 갈고리라.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불 옮기는 그릇. 이게 여러분들, 글쎄요,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걸 할 때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불 옮기는 그릇을, 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로라고도 표현해요. 향로. 고라와 270명의 지도자들이 향로를 갖고 왔잖아요. 이 향로. 이걸 우리가 말하면 불 옮기는 그릇인데, 자,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막에 탁 불이 텐데 하나님이 구름이 멈추면은 레위인들이 성막을 설치하잖아요. 성막을 설치합니다. 성막을 설치하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성막 안에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에 일곱 개 촛대가 있거든요. 여기 광유를 넣어요. 광유. 등유. 등유, 감람류를 짜서 만든 등유를 넣어서 불을 지피면 불이 쫙 비치면 그 성막의 벽은 다 금으로 도색했거든요. 그 앞에 진설병이 쫙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금향로가 있어요. 금향로. 금향로에 향을 태워서 이 제사장이 기도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해. 불이. 이 불은 아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번제단에 이 번제단에 들여진 이 불을 불 옮기는 그릇, 다른 말로 하면은 향로에 담아다가 제사장이 여기다 어떻게 해요? 뿌리는 거예요. 나무 재 있죠? 나무 불 있는 재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을 던지면 거기 어떻게 재가 있기 때문에 피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향을 보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이거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항상 번제단에서 옮기는 불을 해야 돼. 이거를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오와 이다말과 엘르아살이에요. 나답과 아비오가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에 들여진 이 재를, 불을, 불 옮기는 그릇, 향로에 담아다가 분향단에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야. 아무 불로 해갖고 어떻게 해요? 나답과 아비오를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냥 다른 불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제사장이 서서 제물을 바치는 곳, 이게 토단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토단이면 높은 데 있잖아요.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죄인이 오잖아요. 짐승 갖고 오면 위에서 듣는 거. 이 밑에서 이 죄인이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를 깨달은 것을 고백해요. 고백하면 위에 있는 제사장이 다 듣습니다. 그럼 짐승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머리 안수하는 순간 이 토단 위에 있는 토단이 있었던 제사장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짐승을 죽이고 대야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 피를 요 뿔에 딱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다 쪼개갖고선 제사법에 따라서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 갖고 태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번제단에 발라진 피와 이 짐승의 향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 떨어진 죄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죠. 정말 잔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끊임이 없고 이 바닥은 피로 얼룩져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똑같아. 십자가. 십자가 밑에는요 사람의 흘린 피와 오물들이 막 범벅이 되고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온몸이 막 부서지고 찢긴 상태들. 죄라는 곳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이런 형벌, 즉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항상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요, 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철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각각의 직책에 맞게끔 일을 합니다. 그 중에 레위인 중에 하나서는 이 번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해서 향로에다 불을 이렇게 갖고 옮기는 그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그때 도착해 갖고 이거 해 갖고서 불을 지핀 게 아니라 40년 광야 동안 이 불이 꺼지지만 안 되니까 이 불을 갖고 옮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이 번제단에서는 끊임없이 속죄가 일어나야 돼. 계속 번제단은 타올라야 돼. 끊이지 안 됩니다. 이 말은 속죄의 길이 늘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구원받습니다. 이 속죄의 사역은 절대로 중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속죄. 여기서 속자는 갚을 속이에요. 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속은 갚다. 구속사할 때 속자도 갚다. 속량할 때 속자도 갚다. 죄를 갚는 거예요. 짐승이 죄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에서 갚은 거예요. 그래서 속죄 사역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은 교회는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끊임없이 불이 타올라야 돼요. 속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죄가 속죄받아야 돼.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저주와 재앙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사탄은 교회 꺼트리는 거예요. 뭘 꺼트립니까? 이 속죄의 사역을 꺼트려요. 그래서 교회가 속죄의 메시지를 안 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메시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뭐예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역이 솔로몬 성전이 지은 BC 95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른 말하면 486년 동안 이 노제단에서 끊임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그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들이 그 토착민과 어울려 삽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 지역의 실로라는 곳에 이 성막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어떻게 해요? 이 실로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게 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로에 머무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 왜?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던 곳이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골고다, 히브리 말로 해곳, 해골, 라틴어로 겟세마네. 번제단에 있어야 할 곳은 실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왜? 번제단의 주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진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어디로 옮겨지죠? 이제 예루살렘에 옮겨지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번제단의 의미를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 속죄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단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성막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 진리를, 죄사함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이 죄사함의 복음, 속죄의 복음, 속량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꺼지지 않도록 증거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번제단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날마다 우리 입에서 죄사함의 주체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모든 말씀을 듣는 분들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